굿모닝 님버스. 어제 잘 잤어요? 우리 님버스가 어젯밤에는 우리 집 주위에서 잤어요. 자기 집에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밤새 비가 왔죠. 그런데 우리 님버스 털이 뽀송뽀송하네. 이 비 오고 흐린 날에. 자, 식사하셔요. 식사하셔요. 자, 여기 고구마 먹고. 님버스 여기 하나 더 먹어라. 그거 먹고. 이것도 먹고. 입이 아직 먹고 있네. 우리 님버스가 고구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님버스를 보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사실은 님버스 할머니를 님버스가 많이 닮았어요. 님버스 할머니 얼굴하고 님버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님버스가 지금 나이가 4살이지만 아주 순하게 보이죠. 그 할머니가 아주 순했는데 사냥을 정말 잘합니다. 날라다니는 메추라기들 잡으러 오는 그런 개입니다. 님버스가 할머니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님버스를 보면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생각이 나요. 고구마를 좋아하셨죠? 사실은 저도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밤새 비가 왔고. 그런데 희한하게 님버스 털 색깔이 더 하얗습니다. 그리고 되게 뽀송뽀송해요. 원래 개는 비가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조금 털이 지저분하죠. 이상하네.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 밤에 혹시 코요테를 만나고 왔는가. 님버스,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요? 응? 혹시 너 집 나간 거 아니야? 어디 사우나하고 갔다 왔어? 내 손가락은 물지 마라. 이? 우리 님버스는 안 물어요. 절대로 안 묻니다. 다른 사람은 아마 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우리 님버스가 얼마나 착한지 제가 걱정이 될 만큼 착해요. 님버스 외형이나 아니면 얼굴로 봐서는 어떤 사람은 암놈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님버스는 아주 이쁜 청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저쪽에 먹구름이 있죠. 구름이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바람은 적고 정말 아름다워요.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이 주위가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보이죠. 어젯밤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어요. 비도 많이 왔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고요한 아침입니다. 님버스, 님버스? 당누님이 지금 옹알이를 해요. 어제 하루 종일 갇혀 있었죠. 닭 소리도 여러 종류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하고 기분이 나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소리가 틀려요. 그리고 행동도 틀리고. 우리 님버스 선생님이 저기 멀리 갑니다. 응가하러 갑니다. 오줌 누고 응가합니다. 너무 고요한 아침입니다. 나무 잎사귀가 너무 많이 났죠. 지금 닭 소리가 들리죠? 한 마리가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우리 닭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어주면 안 됩니다. 알을 어느 정도 넣고 12시가 지나서 내어주죠. 아마 저 숲속에 알을 놓았을 줄도 몰라요. 요즘은 진포파 닭들이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 숲속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알이 몇 개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매일은 있는데 저기 닭집 안에 알이 두 개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숲속에다가 급해가지고 알을 놓는 닭도 있어요. 우리 님버스가 응가하고 저한테 쫓아옵니다. 아이고, 님버스 쫓아오는 게 응? 꼭 영판 너 할머니다. 이야, 님버스가 이렇게 털이 너무 뽀송해요. 너 혹시 저기 사우나 갔다 온거 아니야, 진짜? 응? 밤에? 정말 털이 뽀송뽀송해요. 어제 비가 왔을 때로 하루 종일 밖에 있었죠. 그때는 털이 정말 어디에 그 배추를 소금에다가 절여난 것 같았어요. 오늘은 꼭 뽀송뽀송한 하얀 빵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님버스, 응? 빵 냄새 나는데? 이게 살이 아니고요. 다 털입니다. 응? 님버스, 이 우찌된 일이고. 응? 너 혹시 조상이 양 아니야? 양? 응? 꼭 제가 양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집주인의 삼촌 앙크리에 양을 600마리를 키웠어요. 말도 키웠는데 말 새끼 놓았을 때 저희에게 구경을 시켜줬죠. 그 양을 가지고 뭘 했냐면 동네에 다니면서 잔디를 깎더라고요. 희한하지요. 독일에서는 양으로 잔디를 깎아요. 집 주위의 잔디보다도 독일에는 산이 많잖아요. 그 산 주위에 동네 주위에 잔디가 많아요. 풀이 많은데 양을 600마리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죠. 양이 지나가는 데는 마치 기계로 잔디를 깎듯이 그렇게 반듯하고 깨끗하게 잔디를 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잔디를 깎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저희가 나중에 양을 살려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잔디를 깎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양이 만약에 한 3마리 정도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풀 다 깎아 먹습니다. 염소도 생각을 했는데 염소는 나무 가지와 나무 잎사귀를 먹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가죠. 그런데 양은 땅만 봐요. 땅만 보고 주인만 봅니다. 그래서 잔디를 깎는 일은 정말 양이 잘해요. 마음 같았으면 내일 당장 양을 사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양을 키우게 되면 저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이 적지가 않은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오래 살게 되면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이 여기저기 있는 걸 참 좋아해요. 어릴 때에 우리 집에 그 전양이 있었죠. 전양. 미국에서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께서 그 양을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그 양의 이름은 샤난 고우트입니다. 샤난 고우트. 한국에서는 전양 아니면 전염소라 하죠. 아주 백색의 색깔에 그리고 키가 큰 우유를 짜먹는 그런 양이죠. 미국에서는 샤난 고우트 아니면 밀크 고우트라고 합니다. 밀크 고우트. 그 샤난 고우트를 한 두 마리 정도를 여기다가 키우고 싶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하얀 염소가 여기에 있잖아요. 하얀 양이 여기에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있으면 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진돗개 님버스도 백구죠. 그래서 서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우리 님버스도 아마 샤난 고우트로 사람들이 착각할 줄도 몰라요.
아마 지난 영상에 참조하시면 제가 그 뱀의 예방, 뱀의 출현을 예방하는 그 방법으로 나프탈렌 마포를 사용을 했죠. 집 주위에 제가 위치해 놓았고, 그리고 여기에도 몇 개를 던져놨어요. 여기에 접근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 나프탈렌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뱀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개울가에 왔는데 나는 저게 뱀인 줄 알았어요. 저게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인데 물에 비쳐가지고 꼭 뱀으로 보이잖아요. 아닌가? 짱은가? 위에 나뭇가지 있죠? 그런데 위에 나뭇가지하고 물 밑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과연 뭔지 모르겠네. 예, 여기서 보니까 뱀이 아닙니다. 나뭇가지네요. 다른 쪽에 볼 때는 꼭 뱀같이 보이던데 아닙니다. 제가 놀랬네요.